안녕하세요, 또모님이요. 오늘 포용덕후님께서 보내주신 돈봉을 보려고 해요. 보니까 여기 앞에 주소가 너무 크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려주고 왔고, 요 밑에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줬고, 요 위에도 이렇게 또모님이라고 붙여준 것 같아요. 정말 예쁘게 왔는데 요거 박스를 얼른 뜯어보고 오도록 할게요. 열어주고 왔는데 선물이 진짜 너무 푸짐하게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선물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요런 스티커북이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우와, 요런 스티커들도 붙여놓으셨네요. 우와, 요것도 제가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스티커북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. 되게 귀여운 요런 캐릭터가 그려있는 것 같아요. 덤보인 것 같네요. 요것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생일선물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으로 요런 수봉이 왔는데 피규어라고 해요. 많이 못 넣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줬어요. 뜯어보니까 되게 안에 많아 보이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, 우와, 먼저 요런 캐릭터의 피규어가 왔습니다. 요것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. 너무 귀여운 요런 것 같고, 그 다음으로 요런 것도 왔어요. 우와, 요것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. 요것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또 하나가 더 들어있었어요. 우와, 요것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. 우와, 요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피규어도 별로 안 보냈다 하는데 이렇게 세 개나 보내주셨어요. 뿌용덕후님 진짜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돈이 왔는데 돈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도 않기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선물이 이렇게 왔어요. 이것도 한번 볼게요. 덤 편지 또분 이렇게 돼있네요. 우와,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뜯어주고 올게요. 일단 먼저 요거를 첫 번째로 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되게 봉투가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뜯어보니까 답근해줬고, 이렇게 첫 번째로 꼭 보라고 해서 제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안 여러분, 또부님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, 덕후님. 그 다음으로 여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. 이렇게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요것도 있어요. 요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. 진짜 덕후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너무 잘 해주셨어요. 저도 정말 덕후님이랑 더더 친해지고 싶습니다. 그리고 꼭 불소를 해서 같이 밥물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편리 쓰는 그런 것 같아요. 요것도 정말 제가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이것도 있었어요. 미션 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네네가 있어서 저는 네를 체크하도록 하는데 이 스티커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왜냐면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옆에 연필이. 그 다음 여기 미션이 영상 찍기 애경인데 저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요거 한 개를 떼서 제가 이걸로 대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되게 귀엽게 해줬고, 그 다음으로 또 선물이 있어요. 이런 것도 온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마네님의 떡메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반건 이상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.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고, 그 다음으로 요런 마트도 왔어요. 요거는 되게 귀여운 요런 먹거리 마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열어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가지 물품이라면서 선물이 푸짐하게 이렇게 들어있었어요. 지금 너무 많아서 봉지도 조금 터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. 우와, 이것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요런 게 왔어요. 요거는 그냥 약간 미니한 빗자루가 쓰레 바뀐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빼는 거지? 우와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귀여운 요런 쓰레 바퀴랑 이렇게 이거 뭐냐 빗자루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리면, 우와, 이거 왔습니다. 이거 제가 정말 아는 건데 되게 귀여운 건데, 우와,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할게요. 여기 놔두고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으로 이것도 왔습니다. 이거는 이게 뭐지? 핸드크림이네요. 아, 이거 핸드크림도 이렇게 새 거랑 보내준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되게 물품이 많이 많이 왔는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 다음으로 요런 펜도 하나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요런 봉투들도 왔는데 제가 아까 귀엽다고 한 봉투들인데 이것도 제가 포장할 때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요런 메모하는 요런 공책 같은 것, 작은 공책도 왔어요. 요 메모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여운 그런 공책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랩핑지도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랩핑지를 이렇게 세 장이나 보내주셨고, 와,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이렇게 큰 인스들, 여기 진짜 정말 큰 이런 인스들도 세 장을 보내준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. 이렇게 놔두도록 일단 하겠고, 사이 끄서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 다음으로 온 선물들 계속 소개를 해볼게요. 이런 소봉투들이 세 장이 온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소봉투들도 많이 이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이렇게 놔두고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으로 인형도 정말 큰 게 하나가 왔어요. 보면 이런 식으로 인형이 왔습니다.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이런 인형을 한 개를 진짜 보내주셨어요. 이것도 지금 화면상이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. 진짜 너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인스 많이 못 넣었다고 하는 이런 순수하다고 하시는 이런 것도 왔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. 뜯어보니까 진짜 여기도 더 푸짐하게 있었어요. 먼저 이렇게 마테를 또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. 이 마테도 정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스티커가 온 것 같아요. 이것도 정말 두께가 푸짐한데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써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이렇게 떡 메모지도 한 방금 정도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잘 쓸게요, 포용덕후님. 그 다음으로 이런 것도 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되게 약간 메모지 같은 거인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메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메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말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정말 마지막 물품이에요. 이런 식으로 방탄 스티커 같은 게 하나 온 것 같고,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마토꾼율님 인스를 이렇게 세트 단위로 보내줬어요.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포용덕후님이 보내주신 돈봉경 선물이었어요. 진짜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푸짐하게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쁜
보내준 뽀용덕후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